32번을 보겠습니다. 빈칸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서브오페라 해서 나오는데 오페라가 아니라 이거는 드라마를 우리는 영어로 서브오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형적인 드라마는 만들어냅니다. Abstract World에서 뭔가 추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대. 선생님 요즘 무빙 재밌게 보고 있는데 초능력자들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죠. 실제로 있는 얘기는 아닐 거니까. 그러면서 이니치 나와서 앞에 있는 월드 꾸며줍니다.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항상 이니치나 where은 뒤에 완전한 문장 옵니다. 그래서 이니치 a highly complex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관계들이 그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복잡한 관계망이 주어. 사실 주어는 여기 웹이 주어죠. connect. 연결시킵니다. 그 허구적인 캐릭터들을 연결을 시키죠. 근데 사실은 이 캐릭터들은 주인공들 혹은 주연, 조연할 것 없이 그러한 허구적인 캐릭터들은 어디에서 먼저 존재한 거야? 그렇죠. In the mind of program's creator. 그것을 쓴 작가나 감독의 머릿속에 그 허구적인 캐릭터가 먼저 생겨났고요. 그리고 나서 are recreated. 수동으로 나왔죠. 그 캐릭터들이 재창조됩니다. 어디에서 재현되냐? In the mind of the viewer 해서 나오면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관객이 바로 우리겠죠? 드라마를 보는 이 관객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시 재현되는 그러한 허구적인 캐릭터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드라마는 추상세계야. 그 추상세계에 캐릭터들이 막 있죠. 그죠? 허구적인 캐릭터들이 막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제작자 이 머릿속에 만든 그 캐릭터들 그리고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캐릭터들이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if you were to think about 해서 얘는 지금 were to 가정법 나와 있죠. if 주어 과거 사실 과거라고 해도 되고 wer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옵니까? 라고 하면은 똑같이 주어, 조동사 과거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혹시라도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if you were to think about 생각을 한다면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how 나와 있죠. 의문사. 얼마나 많이 인간의 심리학이나 법이나 심지어 매일의 everyday 그런 일상에서의 물리학을 여기까지가 의문사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ow much가 뒤에 있는 명사들 쭉 댔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인간 심리학이나 법을 이 뷰어들이 must know 알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근데 여기까지가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문 형태예요. In order to 부정사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follow and speculate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speculate는 뭐야? 추측하는 거죠. 추측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요? 그 flute 줄거리죠. 줄거리에 대해서 줄거리에 관해 알고 그죠? 그것을 줄거리를 따라가고 그것에 대해서 추측하기 위해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당신이 생각한다면 사실 그 줄거리를 다 따라가려면 인간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뭐 물리학도 알아야 되나 봐.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네가 생각한다면 you 그 다음에 would 동사 원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긴 that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주 접속사 되시고요. It is considerable 해서
그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discover 알게 될 것입니다. considerably 상당한이라는 뜻이고요. considerate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오죠. considerate는 사려 깊은이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at least 적어도 어느 정도라는 거야. as much as the knowledge 지식이야. 그렇죠? 지식인데 뭐가 요구되는 지식이냐? 여기는 PP 형태가 앞에 있는 knowledge 꾸며줘요. 요구되는이야. to follow and speculate 따라가고 추측하는데 요구되는 지식만큼 상당하다는 거야. 뭐에 대한 지식이냐? About a piece of modern mathematics 현대 수학의 한 부분을 따라갈 만큼의 어마어마한 지식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And in most cases much more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당신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드라마의 주제. 이거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야. 이거 다 따라가려면 인간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 물리학도 알아야 된대. 그게 어느 만큼? 현대 수학을 공부할 만큼의 그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사실 필요하거든? 필요한데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나 뷰어들은요, follows up of us with ease. 생각보다 아주 쉽게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지. 사실 드라마 보면 우리 이해 안 되는 거 거의 없잖아. 뭐 사극 같은 거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죠. 사실 요 단어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how are they able to deal with 하고 같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추상에, 시청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추상에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대처하죠? 어려울 텐데. Because the abstraction, 물론 because야, because of 아닙니다. The abstraction is built 해서 수동으로 나와. 그러한 추상이 어디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어디 위에 만들어진 거니? 그렇지. 굉장히 친숙한 framework, 친숙한 어떤 틀 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반대말은 이런 단어 반영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지만 우리가 너무 친숙한 우리의 삶, 그렇죠? 그런 친숙한 프레임워크 위에 만들어진 거라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해를 잘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the characters, 이 드라마의 캐릭터들은 그리고 관계죠. 주어 1번, 그 다음에 주어 2번 이렇게 가자. 관계인데 누구 사이의 관계야? 그들 사이의 관계. 이 그들은 앞에 있는 캐릭터들을 얘기하겠죠. 얘네들의 관계는 are very much like 비슷하다는 거죠. 누구하고 비슷해? 실제 사람들과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we experience 괄호 묵자 목적어 생략이 되어 있죠. 목간대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추상은요, observe of us is only step 한 걸음이야.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거야. 어디에서요? 현실 세계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현실 세계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거다. 거의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훈련인, 이거 동사 아니야. PP 형태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프라를 따라가는데 요구되는 멘탈 트레이닝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과 굉장히 익숙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마는 어때? 추상세계야. 그렇죠? 허구적인 세계이면서 추상적인 세계야. 원래는 작가나 제작자의 마음속에서 먼저 생겨난 그 추상세계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동하는 거죠. 드라마의 주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거 하려면 사실 많은 이해가 필요하잖아. 근데 시청자들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한다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죠. 드라마 속 추상세계는 우리의 현실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 반복하죠. 어디서 반복하냐. 원래는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 빈칸으로 출제됐었던 부분의 답에 대한 근거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된 부분 보면은 여기죠. 비슷하다. 우리의 일상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실제 세계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거다.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 받을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멘탈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다 빈칸으로 괜찮은 부분입니다. 어휘는요. 어휘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 쉽다. 그 다음에 여기 considerable 유사 어휘로도 나올 수 있고요. familiar이란 단어 나와 있죠. like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물러떨어져 있는다. 있는 것이다.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familiar이란 단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도 좋습니다. 어휘로 나올 수도 있고 순서 끊으면 2번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그렇지 6번 이렇게 순서 괜찮고 5번 문장 혹은 3번 문장 문장 삽입도 괜찮습니다. 우리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죠. 가정법 나온 부분들 어순 잘 체크하셔서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요 순으로 영작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